안녕하세요. 개념미술가 이동준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고 계시는 추상화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형체를 알 수 없는 형체가 그려져 있기도 하고 물감이 마구 흩뿌려져 있기도 하고 가끔은 심각하다 싶을 정도로 선 하나가 그려져 있기도 하는 추상화라는 존재는 사실 쓰레기를 주워다 놓은 듯한 현대미술 작품만큼이나 미스테리한 형태의 작품이자 그림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추상화를 현재도 왜 그리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대답해 드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화가들이 처음 추상화를 왜 그리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대답해 드릴 수가 있는데요. 추상화가 처음 왜 그려지게 되었는지에 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가능한 역사가 된 만큼 그 궁금증을 역사적인 사례들과 함께 어느 정도 풀어볼 수가 있게 되었거든요. 추상화의 시작점을 이해하는 가장 큰 키워드는 바로 카메라의 탄생인데요. 생각보다 단순한 이유와 함께 화가들은 추상화를 그릴 수밖에 없는 환경에 빠져들었던 것일지도 몰라요. 바로 카메라라는 기계와 함께 나타난 사진이라는 존재가 세상을 세밀하고 정밀하게 더 잘 묘사하게 되는 것과 함께 화가들이 세상을 정밀하게 묘사할 필요가 없어져 버린 것인데요. 지금은 웃으면서 화가들이 정밀 묘사가 필요한 사진 같은 그림을 그릴 필요가 없어졌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당시 풍경화, 초상화 등을 그리면서 먹고 살던 화가들에게 더 짧은 시간에 더 정확한 증명사진과 풍경사진 같은 사진들을 찍어내는 카메라라는 존재는 생존의 위협마저 들게 만드는 기계였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처음 카메라를 다루던 사진 기술자들은 화가 출신이 많기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추상화와 카메라의 탄생이라는 두 키워드가 한층 더 흥미로워지는 이유는요. 바로 카메라가 화가의 손에 의해 발명되었다는 점인데요. 1500년대 르네상스 시기부터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포함해서 화가들에게 언급되기 시작한 옵스큐라라는 사진 기술의 시초부터 시작해서 실제 들고 다니며 촬영이 가능한 카메라의 시초라 불리는 1800년대의 다게리오 타입 카메라까지 모두 화가의 손에 의해 발전되고 발명되었다는 사실이 존재하는데요.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는 현대 우리에게 사진과 그림이라는 존재는 예술 속 많은 분야 중 하나하나로 생각될 뿐 큰 상관관계가 없는 것처럼 인식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이 카메라의 발명과 발전의 과정은 오직 그림을 위한 더 정확한 묘사와 더 빠른 스케치라는 목적과 함께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사진이라는 존재는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는 방법 중에 하나로 인식하며 시작한 존재라고 할 수 있는데요. 화가가 그림을 조금 더 편하고 빠르게 그리려고 만들어낸 그림을 그리는 기계가 화가보다 그림을 더 정확하고 빠르게 그림을 그리게 된 것이죠. 카메라라는 기계가 점점 더 빠르고 정확한 사진이라는 그림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면서 이 기계가 만들어낸 이미지는 더 이상 그림이라는 이름보다는 사진이라는 이름과 함께 자신만의 확실한 영역을 확보해내기까지 시작한 것인데요. 사진이라는 카메라와 함께 창조된 예술 매체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우리가 그림이라는 매체와 완전히 다른 예술 분야로 생각할 만큼 자신의 영역을 확실하게 보유하게 됐지만 사실 이 둘은 그저 눈으로 보는 시각적인 이미지를 만드는 두 존재에 불과했다는 흥미로운 시작점이 존재하기도 하는 건데요. 카메라라는 기계가 화가의 손에 만들어졌다지만 현대의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처럼 사진과 그림은 완전히 다른 영역으로 나눠지잖아요. 이런 시선으로 인해 사진이 그림에 무슨 영향을 미쳤다는 것인지 도통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진만큼 잘 그려진 그림이라는 표현을 살펴보면 사진이 그림에 끼친 무서운 영향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사진만큼 잘 그려진 그림이라는 표현에는 애초에 그림은 사진처럼 정밀할 수는 없다라는 뒷배경적인 생각과 함께 사진처럼 아주 잘 묘사된 그림 이라는 사진을 묘사의 정점에 기반으로 하고 있는 칭찬의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더 정확한 그림을 위해 그림을 돕는 목적으로 탄생한 사진이
그림으로서는 넘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이처럼 세상을 정밀하게 묘사하는 것에서 자신들이 만들어낸 기계에게 완전히 패배하게 된 예술가들은 카메라의 강점이라 할 수 있는 정밀 묘사와는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하기 시작하는데요. 카메라가 상용화되어가는 시기와 엇비슷하게 우리가 흔히 아는 인상파, 야수파, 입체파 등의 시기가 찾아오거든요. 인상적으로 그리기를 원했던 인상파, 야수 같은 강력한 색상을 이용한 이유로 야수파라고 불렸던 이들까지 결국은 카메라의 정밀 묘사와는 다른 시각적인 새로움을 원했던 것이기도 한데요. 배경을 없애고 색을 바꾸고 형체를 없애가면서 새로운 그림을 위한 이미지를 찾아가던 예술가들은 점점 더 과감해지기 시작하며 아예 배경도 없고 형체도 없고 오직 성과 색만 존재하는 추상화까지 닿게 된 건데요. 실제로 처음 추상화 같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던 시기에 화가들을 살펴보면 피카소, 몬드리안처럼 처음에는 정밀 묘사 형태의 그림을 그리며 활동을 시작한 화가들이 활동 시기가 뒤로 갈수록 오히려 그림의 형태가 무너져가는 모습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림을 잘 그리지만 굳이 잘 그리지 않고 그린 이유가 카메라의 탄생에 있었다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가가 평생을 들인 수련과 함께 심혈을 기울여 정밀하게 묘사된 그림은 결국 아주 현실적인 그림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사진처럼 잘 그려진 그림이라는 표현과 함께 버튼 하나 눌러서 찍히는 사진이라는 이미지를 이기지는 못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이기지 못할 것만 같은 카메라를 화가들은 캔버스에 선을 이상하게 하나 긋는 것으로 이겨버리기도 한 것이거든요. 마치 기계는 기계가 할 일을 찾고 인간은 인간이 할 일을 찾은 것처럼 말이죠. 또 하나 개인적으로 추상화를 참 괴상한 이미지를 가진 존재이면서 상당히 흥미로운 매체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추상화는 일반 정밀 묘사 그림보다 아주 강력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예를 들어 르네상스 미술 속 같은 시기의 거장들인 미켈란젤로, 보티첼리, 레오나르도 다빈치 등의 원근법과 정밀 묘사로 그려진 그림은 각 거장들의 그림을 구분하기 위해 약간의 공부가 필요한데요. 그에 반해 추상화가로 유명한 몬드리안과 칸딘스키의 그림은 각자의 강력한 상징성으로 인해 대충 보아도 구별이 가능하잖아요. 몬드리안은 워낙 유명해서 칸딘스키의 그림을 모른다고 해도 대충 쓱쓱 보아도 구별이 가능하죠. 아마 지금 영상을 통해 칸딘스키의 그림을 처음 보신 분들도 다음에도 칸딘스키의 그림을 알아채실 확률이 높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충 그린 게 더 기억에 남고 상징성이 강하다니 아이러니라면 또 이런 아이러니가 없죠. 이야기가 또 오랜만에 잠시 산으로 다녀왔는데요. 갑자기 조금 마무리를 해보자면 개인적으로는 인간이 만든 카메라가 화가를 뛰어넘어 추상화가 시작되었다 라는 문장도 흥미롭지만 화가가 발명해낸 카메라가 화가를 뛰어넘어 화가들이 추상화를 그리도록 만들었다 라는 사실이 이 19세기의 미술사를 더욱 재미있고 흥미롭게 만드는 것 같은데요. 산업혁명이라는 인간의 노동력을 위협하는 기계의 본격적인 첫 등장을 알리던 시기와 비슷하다는 사실도 은근한 흥미를 당기는 것 같지 않나요?